자,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32회 기출문제죠. 29번 문항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9번은 실상은 이 MBS에 관련된 애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분형 MBS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게 MPTS를 나타내니까 1번은 맞는 편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가게 되면 MBB가 있죠. 얘는 채권형 MBS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이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신용보강장치로서 담보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CM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계층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유일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예. MPTB가 구성이 돼 있을 때요. 조기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는 전부 다 투투투 발발발 그죠? 발투투 뭐 발투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 정도만 숙지하셨어도 무난하게 풀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0번에 보시면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기 강의할 때 매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 있죠. 예,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는 구조다. 근데 일본의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니까 얘는 틀렸겠죠. 예, 원금 균등했을 때, 자, 원금 균등에서는요.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경우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구조인데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고 이건 항상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점증 같은 경우는 장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이죠. 예, 그래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을 때요. 만기가 원금보다도 이자 수익이 제일 크죠. 그죠? 예. 만기 때까지 이자만 내는 거니까요. 원금은 안 줄어들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죠.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다. 근데 매년 상환이다. 그 5년이 경과하면 원금 균등은 절반 상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3분의 2가 경과해야지 상환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 여기는 항상 우리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하는 방식일 때 우리가 BTO, BOT, BTL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그죠? 예, 그러면 시설을 건설한 게 B가 되겠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오퍼레이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 종료 후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그러니까 BOT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기억이 B가 되겠죠. 기억이 B가 되는 애가 3번, 4번, 5번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을 봤더니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을 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니까 여기서 리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임대 기간 종료 후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니은은 BLT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디귿에서 D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들어간 애가 4번하고 5번이 남죠. 근데 디귿에 봤더니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예,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니까 그쵸? 예, BOO가 되겠죠. 그래서 요 조건이 다 부합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기역은 예, B로, 그다음에 니은 예, D로, 그다음에 디귿은 C로. 예, 요 구성이 다 충족이 되는 애는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답으로 처음 등장한 애가 BLT가 새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은 더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마케팅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시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운영이 되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수요자가 필요한 게 뭐고 수요자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요.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해야 될 경우에 가격 전략으로 시가 전략을 쓴다는 얘기죠. 예,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정해준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가 전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를 했겠죠.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예, 우리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STP하고 예,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죠. 예, 이거를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예. STP 전략이란 고객 집단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판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도모하는 경우죠.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32번에는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요. 1번 지문은 요거는 시험에도 한번 또 썼던 활용했던 지문이죠. 예, 행정에 따른 인허가 지어 위험은 요거는 이제 행정관청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공영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환지는 재분배하는 경우죠. 예, 이거를 예전에 기출에서는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틀리게 줬던 적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도 당연히 위험성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예,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투입 가격 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한다고 했는데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는요. 추세 분석을 하는 경우죠. 과거의 자료 등을 활용을 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게 흡수율 분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33번에는 답이 예, 5번이 된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마케팅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예. 먼저 5번에 보게 되면요. 아이다의 원리가 돼 있죠.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다의 원리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예, A가 제일 먼저 이 주의를 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른 관심을, 예, 그 다음에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순서의 배열이 조금 다르게, 예,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4P 전략 중에서 가격 전략이다 그랬는데, 가격이라기보다는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요, 그거는 판촉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판촉 중에서 경품 제공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분양 성공을 위해서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SP 전략 중에서 시장 세분화가 아니라 차별화 전략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예, 1번이 되겠죠. 근데 1번에 나왔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했죠. 요즘에 이제 SNS라든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입소문을 내게 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어디가 괜찮다더라, 어떤 아파트가 참 좋다더라, 뭐 이런 이제 소문을 유도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에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이 처음 등장한 거죠. 근데 근래 마케팅에 대한 이 종류를 보게 되면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나중에 우리가 핵심 정리할 때 추가적으로 예, 좀 더 몇 가지는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부터가 간평이죠. 예, 간평인데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얘기를 했었을 때요.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이용을 표준적 이용을 그러면 이제 기억이 표준적 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고 얘는 최이효 이용을 판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최이효 이용이다. 그러면 표준적 이용과 최이효 이용으로 들어간 애가 1번하고 2번이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지역 분석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도 또 활용이 됐다는 거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격형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인근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36번에 나오는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 방법을 물어봤을 때요. 이게 감가 수정 방법에서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금법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 때 여기를 우리가 체감상각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면서 상각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상각률이 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균등상각법, 그 다음에 직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선법이라는 것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금, 거기 3번에 보면 정액법을 그래서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중에서 복리에 따른 이자를 유발하는 것은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죠. 예, 그래서 4번의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의 기준에서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인데 답은 1번이 되겠죠. 정률이니까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한 경우죠. 상각률이 일정할 때 잔액은 점점 줄어드니까 감가액이 점점점 줄어드는 예, 체감상각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이제 1번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보면 예, 여기도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는 꾸준히 출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서에도 또는 요약집에도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는 다 들어가 있죠. 예, 인용이 많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기준 가치에 대한 것,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얘기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예, 처음 나온 그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예, 거기 두 번째 나오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한 세 번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 그리고 3번 하고요. 4번 하고, 예, 이것도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5번이죠. 답은 5번인데,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 예, 임료를 구하는 것이 수익분석법,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혹시 얘네가 지문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수익분석법이 나오면 임료를 봐야 되고,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가액을 구하는 것이냐 이걸 구별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5번에 가면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원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것이니까 수익환원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예, 5번이 되더라.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가게 되면요, 직접 환원법으로 수익가액 구하라고 해놨죠. 이것도 저희가 문제로 여러 번 예, 해봤던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순영업소득 있죠. 순수익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이거를 환원율로 예,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할 때 환원율은 몇 프로 줬냐면 10% 줬죠. 얘가 0.1이면 위에 구한 금액의 10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가능총소득을 얼마를 줬냐면 7천을 줬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실 상당액이 얼마를 줬냐면 5%. 그죠? 그러면 7천에 대한 5% 그러게 되면요. 예. 그러면 57에 35니까 3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왔을 때 유효 총소득이 6,650만 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비를 빼야 되겠는데 경비가 유효 총소득 대비 40%라고 준 거죠. 그러면 6,650만 원 곱하기 0.4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2,660만 원 나오죠. 예.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3,990만 원 나오죠. 근데 얘가 0.1이니까 10배. 그러니까 3억 9,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무난하게 푸시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죠. 제 바람인가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공시에 관한 이제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구라고 그랬을 때 1번은 맞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에서 예전에 한국감정원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법이 바뀐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대통령령으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렇죠? 조세 이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이라든가 뭐 이럴 때. 그다음에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과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거는 시험 지문에 한 두세 번 인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다고 그랬을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장이죠. 그렇죠? 우리가 국시 국시 국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예, 5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번 우리 많이 해봤던 거죠. 공시가 기준법에 대해서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교 표준지로부터 시지개그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거기 보면 이제 비교 표준지가 공시가가 1,000만 원 이렇게 줬던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시점 수용은 뭘 한다고 그랬냐면 지가 변동률로. 지가 변동률이 상업적 5% 상승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100분의 100 플러스 5의 개념이니까 100분의 100원이니까 1.05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지역 요인은 네, 동일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을 봤더니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게 되면 100분의 110의 개념이니까 1.1이 되겠죠. 근데 환경 조건이 20% 열세하다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야 되니까 100분의 80이니까 0.8이죠. 통상 여기까지만 줬는데 올해 시험에는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1.5를 준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는 것이 요거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1.386이 나오죠. 그러면 1000에다가 1.386을 곱하니까 1386만 원 그냥 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천했던 계산 문제죠. 거래사례 비교법이 됐든 공시지가 기준법이 됐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고 뭐 충분히들 자신 있어도 하셨기 때문에 잘들 푸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저희가 이번 32회 예,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 정리를 한번 해보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1차는 60점, 평균 6점 이상이면 2차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 이걸 다 맞을 걸뭐 이렇게 생각하지 할 필요 없고, 혹시 안타깝게 이게 조금 뭐 문항수가 모자리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또 이렇게 접해보시면서 아쉬움도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 잘못 보지 않았으면, 착각하지 않았으면. 예,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년에 새롭게 도전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기출이 이런 정도에 대한 유형으로 언급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에 32회 부동산 학개론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